의원님에게 오늘 모신 거는요. 어제 유시민 작가님 1심에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1년. 네. 근데 최후 변론이 또 되게 멋있더라고요. 유시민 작가. 이른 왜 내가 이 법정에 서 있어야 돼? 검찰이 날 기소하는 건 부당하다라는 뜻이었는데 검찰이니까 구형을 했겠죠. 이게 만약에 판사라고 생각하시면 이 사건을 들여다보시면 우리 이수진 의원님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명예훼손을 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허위인지 알면서도 고의로 한다. 허위인지 알면서도 응. 근데 몰랐죠. 근데 모르고 한 거라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면 무죄가 나와야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씨는 갑자기 네. 무혐의 처분을 하는 거야. 나는 너무 웃긴 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증거를 분석을 못하면 무효인가요? 그거요. 네. 법률가들이 보면 당연히 기소는 해야 돼요. 기소는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법관들이 제대로 재판하면 무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네? 이제 그때 유시민 작가가 그때 사과했을 때는 자기가 고의로 해서 사과한 거다, 사과하는 거다 이게 아니었잖아. 그렇죠. 결과적으로 아니었으니까 아니, 그렇죠. 사과다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적이었거든요. 근데 1년 구형을 하는 거죠.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또 더 씌우는 거지. 네? 요즘 언론이랑 검찰이랑 하는 짓이 권력을 마음대로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수사권을 가지고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서 수사권을 갖고 안 놔주겠다고 그렇게 버티는 거죠 지금. 저는 어제 어떻게 보면 검찰이 한동훈 무혐의 처리분을 하면서 오히려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민주당이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게 판검사들이 얼마나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을 무시했으면 그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무혐의 처분을 해버려요. 자 우리가 검찰개혁 하겠다고 했잖아. 네네. 하고 있는데 네. 취임 후에 해도 되잖아. 그렇죠. 처분 무혐의 처분 그렇죠. 얼마나 무시했으면 하고 있다는데도 보란 듯이 하냐고요. 그러니까 180도 네? 겁도 안 내는 거예요. 진짜 못 아니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들이 기소하고 수사하고 하면 되니까. 이게 국민의 대표 기관을 사법시험 봐서 아니면 로스쿨 출신들 겨우 그 시험 하나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 기관을 그렇게 지금까지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못 잡은 거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헌법기관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회의원들 책임이죠. 지금까지 검찰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무혐의. 야 이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우리 건가요? 법무부 장관님 얘기 안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렇죠. 이럴 때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윤석열 당선인 고발 많이 해놨잖아요. 기소만 해도 되는데 취임 전에 기소만 기소. 하면.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거기서 형량 나오면 당선 그렇죠. 무효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 그러면 검찰이 안 하겠죠? 그러면은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안 할까요? 또 겁먹어갖고 네? 불복 프레임 뭐 이런 거 시는 상관없습니다. 시는 왜 소환 조사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있는데. 그걸 너무너무 행사를 안 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법무부 장관 집 앞에 가서 농성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디 가서 농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조민 선생이 이제 사실상 저들이 원하는 플랜까지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김건희 씨는 구속되고도 남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지경에 법무부 장관이 그런 걸 하라고 권한을 줬어요. 네. 국민이.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수사지휘권 행사를 안 하냐고. 우리가 검찰에는 기대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만큼은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그 정도면 법정에 가서 가리라고 해야 돼, 이 정도면. 그렇죠. 네? 네. 얼마나 많은 정황이 나왔어요. 네. 지금 여기서 얘기 안 해도. 차고 넘치죠. 네? 동아일보 네. 채널A 거기 그 회사 내에서의 녹취록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 카톡 대화도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장인수 기자가 목숨 걸고 취재해갖고.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법무부 장관이 왜 거기 갔냐고. 지금 시간만 때우고 있나요? 지금? 아 지금 어떻게 그게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법무부 장관이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제가 저를 보냈어야지 왜 본인이 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갔으면 다 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사들은 세게 하면요 말 들어요. 오. 자리 교체를 시켜야죠 말 안 들으면.
그 자리를 교체를 시켜야죠. 이렇게 힘을 행사해야지 되는데 힘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야. 법부를 우습게 보죠. 그래서 제가 박범계 장관이 전화번호를 다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분이 이제 모른 척 하신다고 하네요. 그럼 오히려 네. 법사위에서 박범계 장관을 좀 부르면 안 되나요? 아니 어떻게 되죠? 법사위에서 편한 질의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야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안 해. 이 많은 거를.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해도 되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주의권하고 그다음에 이 네? 검언 유착 이거 사건 수사 주의권 발동하면 되는데. 그리고 김건희 씨 소환 조사 하라고 그치. 해야지. 김건희 씨도 빨리 소환 조사. 아니 하라고. 왜 김혜경 그 양반 거는 다 하고 탈탈 털고 앉아 있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여성 아줌마들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제가 제일 속상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눈에 뻔히 봐서 우리가 권력을 갖고 지금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거. 그거는요. 네. 역사에 길이 남을 거예요. 죄 짓는 거죠. 박범계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아니 이거 빨리 수사하라고 난리를 쳐야 됩니다. 진짜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아니 진짜 검토는 해볼게요. 아니 이재명 그 양반 경기도지사 됐을 때 그거 발언 한번 했다고. 그렇죠. 도지사 내내 대법원까지 가서 괴롭혔잖아. 그러니까요. 어떤 검사가 근데 기소를 할 네? 리가 없으니까 수사지휘권 발동. 수사지휘권 행사여서. 그렇죠. 네? 네. 아니 왜 그래 왜 왜. 내가 저쪽 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해를 하겠어. 그러니까요. 왜 그래요 도대체. 그 다음에 저는 저것도 이해가 안 가요. 한동훈이도 분명히 보면 공무원이잖아요. 연예인 같이 자기가 언론 플레이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얘기하고 이것도 징계사유 아닙니까? 근데 다 국회의원들 잘못이에요. 지금까지 네. 수사권 박탈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들을 우습게 하는 거죠. 수원지검장 가는 순간부터 이제 대장동 사건 다 만들어 놓을 거고요. 아마 진짜 불보듯 뻔해요 지금. 진짜 수원지검 네? 제가 예상했던 수원지검 남부지검장 그 소리가 네? 진짜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불보듯 뻔하고 그거 제가 법관들한테 물어봤어요. 대장동 사건 무죄냐 유죄냐. 저 같은 사람들은 다 무죄라고 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적죠. 적죠. 아주 소수죠. 보수적으로 보면 배임죄래요. 큰일 나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네? 성남FC 후원금 그러니까. 사건에다가 다 수원지검에 잡혀있거든요. 이게 다 국회의원들 책임이라고요. 네? 제발 정말 다음 총선 때 잘 좀 찍어주세요. 법관들을 믿을 수가 있으면 내가 못 믿죠. 제가 지금 근데 반 이상이 보수적으로 판단하면 배임이 돼요. 그거 환수 조항 더 넣지 않은 게 우리가 보면 당연히 무죄인데 제가 재판하면 무죄지.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중앙지검 서울고등법원 지금까지 판결 어땠어요? 믿을 수 있냐고. 거기에 다 보수들이 있어요. 고등부장 승진 안 돼가지고 그제도 없애가지고 승진 못하고 깔려있는 이무기 같은 분들이 얼마나 민주당을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원래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사법개혁을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 무슨 차에 내가 지금 막혀가지고 사법개혁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이거. 네, 박범계 장관에게 저희가 진짜 공식적으로 네. 저희가 좀 항의를 한다든가 저희가 법무부 앞에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에 좀 계획을 하나 세워갖고 네, 이거 왜냐면 네. 저도 제일 중요한 저도 그 앞에 가서 같이 막 소리를 이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네? 아까 우리 이수진 의원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선거 토론회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그래. 대법원에서 진짜 날라갈 네. 증정까지 갔다가 그렇죠. 구사일생으로 나오셨는데 윤석열은 이번에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수많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나 아니면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수많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만한 사안인데 일단은 대통령이 되면 이분은 형사사건의 소출을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 무의미해요. 그래서 취임 전에 기소 그렇죠. 네. 기소를 해야지 대판에 회부되고 그게 그렇죠. 임기가 2년이 거짓말을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고의로 그렇죠. 그거는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 될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대통령만 되면 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네? 검사들은 기소를 안 할 거라고요. 못하죠. 지 같은 편인데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으로 해서 수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소만 해놔도 나중에 이제 사법부의 판단.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검찰이 자기네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네. 사법부에 어떻게 보면 목줄이 잡혀 있으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이제 한동훈 사건도 한동훈이 이렇게 펄펄펄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어제 사실 무혐의 처분을 검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사실상 불기소 처분인데 이것도 박범계 장관님이 분명한 뭐 아쉽다 뭐
유감이다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건 정당한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적어도 기소만이라도 시켜놓으면 한동훈도 저렇게 설치지 못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렇죠? 요 얘기죠.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대선 불복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이나 네. 모든 공직선거법에 네. 법 적용을 하라, 법 집행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직무유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네? 안 하면 직무유기.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다 고발을 해놨잖아. 그렇죠. 고발 많이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도 안 하고 기소도 하더만. 자, 정경심 교수님은 네? 조사 한 번 없이 기소해갖고 표창장 갖고 그러니까. 4년을. 최강욱 의원님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런 거 잘도 하더만. 네? 이래서 이게 제발 이거를 또 우리 시민들이 또 너무 힘들게 또 이거를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졌네.